한때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 혁신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기대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유 의원이 보수 혁신에서 탈선해 다시 국민의힘의 안온한 품에 안겼습니다. 일부 전진하는가 싶더니 10보 후퇴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 왜 집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집이 뭐길래 개인은 소유하면 안 되고 국가나 LH가 소유해야 하는가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걸 거짓 선동, 참주 선동이라고 합니다. 집을 개인이 소유하면 안 된다고 누구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유 전 의원의 왜곡된 환청일 뿐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생각하는 주택은 오로지 민간 중대형 아파트만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민간 중대형 아파트를 꿈꾸기조차 어려운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장은 이들의 주거 기본권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거 기본권을 위해서 공공주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 전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결과적으로 건설업자, 토건족의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3년 전 대선 때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말했던 유승민의 입에서 네가 가라 공공임대라는 독설이 나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약속한 공공임대주택에는 누가 살러 가기를 바랬던 것입니까? 자기들은 이 공공임대에 안 살면서 국민 보고 거기 가서 살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정치는 누구를 대변하느냐가 본질입니다. 공공임대에 살아야만 공공주택을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남자라고 해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벌이나 상위 1%가 아니어도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신 분이 입 밖에 꺼내기에는 참 민망한 말입니다. 유 전 의원의 최근 발언을 보며 보수 혁신이 그의 진심이 아니라 정치적 이기를 돌파하기 위한 한때의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더 후퇴해 안철수 대표처럼 태극기 세력과도 덥석 손잡는 일이 없기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